코니치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랑 여기서 출발하는 거랑 보면 대각선에서 그런 거야. 높아질 수밖에 없어. 몸이랑 멀었으니까 또 투플레인 있으면 좀 해줘야지 또 볼이 받는 거야. 그 착각은 뽑을 수밖에 없어. 원래 기본 어드레스는 들어가지고 걔도 나타날 수 있는 어드레스 해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찾아오니까 이거 거쳐야 돼. 근데 이걸 이겨야 돼. 이겨내야 되잖아. 네, 왜냐면은 네, 눈 감아요. 눈 감고 네. 자 임팩트 이미지 딱 만들어 볼게. 백승 했다가 쭉 갔다가 네. 눈 뜨지 말고 임팩트 네. 이미지 오케이. 눈 떠볼 거야. 네. 우리 크로테스가 어때요? 지금? 열려 있어요. 네. 열려 있고 네. 크로테스도 많이 했던 거. 네. 벌써 이미지를 열어놓은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. 네. 그럼 눈 똑바로 봐. 안 맞아. 실수했어. 우리가 네. 눈을 감고 딱 올렸다가 임팩트 모양 네. 딱 만들었을 때 네. 크로테스가 일자로 나올 수 있게 손 감각도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거야. 이미 우리가 눈을 감고 딱 와도 이미 열린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어. 눈이 똑바로 볼 거야. 아, 네네 맞아요. 근데 감각이 네. 이미 열려 있는 감각이란 말이야. 눈 감아놓고 임팩트 난 스퀘어다! 딱 와보는 거야. 근데 지금 딱 스퀘어일까? 어때요? 약간 열려있었죠? 네네.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해줘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이 헤드페이스 면이나 네네. 내가 바라보는 감각도 생길 수 있다고. 아이언도 한번 꺼내볼까요? 아니요. 임팩트 감각이나 샷 감각은 네. 사실은 저는 레슨 할 때 그런 감각을 의도적으로 넣어주진 않으려고 해요. 스윙과 리듬과 템포가 있단 말이에요. 스윙 스피드가 우리 수상과 똑같을까? 다르죠. 다르죠. 네. 다르기 때문에 제 임팩트가 저 오른쪽 안쪽에서 이렇게 손목이 회전해서 공이 타격이 됩니다. 이렇게 알려드려도 네네. 도움이 되질 않아요. 제 감각에 오른쪽 바깥쪽 안 맞아. 절대 네. 안 맞아. 왜? 스윙 스피드가 빠른 상태에서 이 타이밍이 네. 풀렸으니까 맞았겠죠. 네. 그래서 여기 틸트 생각하면서 공 계속 탈게요. 그럼 공이 똑바로 나갔을 때 그 감각을 계속 찾아주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한번 임팩트 모양만 딱 만들어 볼게요. 딱. 자, 여기서 우리 재경님 같은 경우는 네네. 우리 전에 이 팔감으로 쳤으니까 이 팔동작밖에 안 나타나. 네네. 여기서 네. 우리가 체중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이 네네. 자리에서 골반들이 회전하는 느낌이 나타나. 네네네. 근데 이 골반이 네. 여기서 우리가 킥포인트를 여기 골반 쭉 넣어볼까요? 네. 골반 넣었을 때 여기가 탱탱하게 네네. 틸트같이 빵한 힘이 나타날 거예요. 네네. 이 힘을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네. 무릎이 어드레스 때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. 네. 킥모션이 나타나죠? 네네. 여기 틸트 딱 들어가기.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. 네네. 킥모션이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측면처럼 이렇게 나타나줘야 돼. 여기 딱 이 골반이 약간 수평이 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네네. 겁니다. 던져볼게. 오케이. 그리고 훅 나는 것도 훨씬 개선될 수 있어요. 궤도도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고. 근데 우리가 이게 측면을 무너지고 네네. 앞으로 튀어나온다면 얘는 말려 들어가요. 클럽 때. 네네. 측면을 약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. 아, 네네. 약간. 머리 조용히 느껴줘. 이 짱짱한 느낌. 네네. 이 느낌이 살아야 돼. 볼 칠 때. 그래야 잠깐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야.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단 말이야. 네네. 팔 동작보다 몸 동작으로 출발해주고 몸을 느껴주는 것이 네네.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리는 것들도 네네. 사실 계속 두근두근 잠깐 내가 잘 맞았을 때 그 감각에서 거기 찾아줘. 나 여기서 이쯤에서 풀렸다. 네네. 본인이 느껴지는 것이 더 좋아. 건국님도 저번 주 어땠었어요? 좀 볼 치시는데? 아니 요즘에는 네네.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네. 이제는 안 나던 생크까지 나고 아주 좋겠습니다. 좀 막 많이 섞였죠? 네, 원래 진짜 전에 많이 하던 느꼈어요. 스타일과 좀 많이 달라지니까 네네. 기본적으로 좀 배워왔던 자세들이 좀 흐트러짐이 있는 자 좀 체크해 볼 거고요. 샷감 좀 올라올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. 네. 오케이. 지금 우리 문제점이 뭐냐면 어드레스 동작이 조금 변화가 좀 많이 왔다 생각해요. 가슴을 올린다는 표현으로 등을 폈고 수상 아래 깔아봐주는 동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동작에 변화가 왔어. 허리가 숙여지고 하다 보니까 순간 몸이랑 멀어졌어. 착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. 스탠스도 넓혀라 넓혀라 하던 게 이제 레슨이 오래되니까 정말 너무 넓어졌어. 아 저건 너무 넓은 거예요? 너무 넓어졌다. 그래서 이게 스윙할 때 느낌이 뭔가 이상했구나. 발이 굉장히 불편한 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. 요 정도면 되나요? 조금만 더 좁혀볼까요? 조금만. 좁혀요? 조금만. 이제 요 정도 범위였는데 이제 계속 넓힌다. 이제 넓혀. 스탠스 넓힌 게 맞고 좋은 거야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드라이버만큼 넓어졌어. 자, 요 정도면 좋아요. 이것도 예전에 하던 것보다 넓을 겁니다. 근데 지금 좀 좁히니까 좁다 느끼지. 되게 좁아 보여요. 몸이랑 공간도 수직으로 툭 떨어진 편한 그 자리를 찾아줬어야 되는데 그죠? 어때요? 방금 여기 때 툭 떨어지죠? 네네. 좀 많이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두 가지 스윙만 봐도 이렇게 현저히 많이 차이 나요. 사실 가슴도 조금 더 업시키면 좀 더 업시킬 수 있었어요. 몸이랑 많이 멀었단 말이에요. 네네. 지금 정도면 딱 적당해요.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정도. 이 정도 위치를 정해주고 볼을 쳐주면 타 위치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. 어때요?
제게는 엄청 높고 얘는 딱 적당하게. 이제 우리가 또 사실 원플레임 위치 좀 돌아오죠. 손예치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랑 여기서 출발하는 거랑 보면 대각선이 좀 들어올 거야. 높아질 수밖에 없어. 몸이랑 멀었으니까. 우리가 하던 원플레임 중에 벗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. 타격하기 어려운 또 투플레임 중에 좀 해줘야지 또 볼이 받는 거야. 착각하면 꼬일 수밖에 없어. 원래 기본 어드레스는 들어가지고 궤도도 나타날 수 있는 어드레스 해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찾아오니까 이걸 거쳐야 돼. 근데 이걸 이겨야 돼. 이겨내야 되잖아요. 네, 왜냐면은 한 번씩 갔다 와요. 갔다 오면 내가 그때 내 어드레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뭐가 뭔지일까. 이 샷에서 자꾸 쳐지 말고 기본부터 베이스를 밟아보는 겁니다. 지금 몸이랑 공이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태. 손예치만 잘 보세요.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 손예치가 여기 도착해. 이 원을 정확히 그리면 당연히 높아지는 위치가 가죠. 네. 근데 우린 굉장히 가까이 와 있었죠. 가까이 온 상태에서 테이크업 안쪽을 항상 잡아줬죠. 뭐 거의 어드레스 선상보다 거의 멀리 서서 우리는 이 투플레인의 테이크백을 찍어주고 탑을 또 낮추려고 해요. 스윙을 네네. 가까이 서주고 원래 어드레스 두고 온 상태 테이크백 빼주고 다른 탑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.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. 그래서 항상 누군가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언제 변화가 왔는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영상을 가서 자주 찍어보고 내가 그 기본의 베이스의 그 어드레스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수정도 할 수 있어요. 영상을 굉장히 자주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독학하시는 분들은 내 스윙이 어떤 건지 내 스윙의 정답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. 그 변화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. 눌러라 눌러라. 오케이. 형님도 이제 아크 설정 좀 다시 할게. 작은 아크 제가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요. 네. 이게 어느 순간 버려야 되냐면 내 축이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그땐 버려주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늘려줘야 됩니다. 네. 이게 작은 아크입니다. 너무 커져 있던 걸 줄이기 위해서 작은 아크다. 근데 남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작아요. 제 스윙 끝에서 제 클럽 한번 잡아볼게요. 투플레이너들이 길이에요. 자, 내 손목 이렇게 쭉 이제 뻗으면서 큰 아크를 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도 생각하죠? 네. 근데 우리가 작은 아크다. 어때요?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막 그게 차이 나진 않아요. 근데 우리 작은 아크다니까 이제 이렇게 힘이 들어왔어. 축이 안 따라가는 상황이 오면은 작은 아크를 버려주는 거야. 그때 작은 아크를 내가 그리고 있는 거야. 몸이 안 따라가요. 네네네네. 오케이. 방금 전에 샷보단 이렇게 쪼그려서 네, 작은 아크를 했죠. 네. 이제 실제로 줄어드니까 자 여기서 쭉 이 정도 해주는 거야. 이게 작은 아크야. 이게 맥스치고 느낌 좀 다르죠. 편안하잖아요. 네. 스윙을 만들 때는 잡아내리면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줘요. 작다 해줘야지 얘네들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. 머리 고정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할 겁니다. 근데 축이 지금 따라가지 않은 선이 딱 오면은 딱 잡아주는 거. 쫓아가지 않죠. 그래서 베스트 샷 때릴 수 있어요.